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막 계속 반복하니까 아주 후덥지근해 죽겠어요. 아주 세나의 그 카메라 액션캠 같은 경우는 소니 액션캠하고 뭐 고프로 액션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죠. 왜냐면은 바이크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틀리지 않을까 하고 세나 액션캠에 대해서 조금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세 종류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어디에 부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떨림 방지하고 뭐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일단 소니가 무조건 압승입니다. 압승. 사실 여러 사람들이 뭐 화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 놓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손떨림 방지가 있느냐 없느냐.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식의 손떨림 방지를 사용했느냐. 세나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떨림이 영상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사람이 좀 멀미가 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냥 액션캠으로 단독 촬영할 때라든지 지금처럼 달아놓고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. 보통 액션캠의 화각이 140도 정도 되면 넘어가면 이제 광각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 분해하면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평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 게 사이드미러 광각이 있고 노멀이 있잖아요. 요즘은 다 반 광각으로 나오지만 평미러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세 종류 중에 순위를 굳이 꼽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를 하시게 될 때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라이딩 영상을 찍고 싶다거나 그리고 다용도로 사용하실 때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모델은 소니 액션캠 시리즈입니다. 그 중에서도 AS300 시리즈 이상 뭐 X3000 막 이런 본체 가격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는 X3000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쌌지만 지금은 많이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거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거의 후회 없다고 보실 수 있고 영상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도 PC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외장하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고요. 고프로 같은 경우는 소니 시리즈보다 추천 순위가 뒤로 가느냐면 손떨림 방지가 그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영상 처리, 손떨림 방지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을 구현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넓게 찍어서 자이로 센서로 녹화하고 싶은 그 부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한다는 거. 그래서 화각이 조금 줄어듭니다. 화각에 손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녹화되는 게 센서의 크기 100%라고 치면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을 소프트웨어로 하는 고프로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를 썼을 때 90% 정도만 활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 결국은 뭐 손떨림 방지는 잘 된다 치지만 그래도 영상 화각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. 물론 잘 되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각의 손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도 뭐 렌즈 그 필름하고 1:1 바디가 나왔다는 등 어쩐다는 등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영상 촬영 결과물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각이 좁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렌즈를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. 그런 상황인데 고프로 자체가 영상 화각을 이렇게 좁게 약간 갉아먹는다?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?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그 기계적인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입니다. 어쨌거나 소니 일본에서의 그 광학 기술력 예를 들면 뭐 캐논, 니콘, 소니 카메라, 렌즈, 광학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후발주자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 충분히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축적된 노하우 자체는 어디서 뭐 땡겨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소니가 제일 낫습니다. 소니가 제일 낫고 그리고 유명한 칼자이즈 렌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도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소니 액션캠 시리즈를 추천하고 단점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하면 유일하다고 하긴 그렇고 이거저거 뭐 따지고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LCD 창이 없다는 거. LCD 창이 없다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을 의미합니다. 뭐 LCD 창이 없기 때문에 LCD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. 그렇지만 소니 액션캠이 LCD가 없는 대신에 다른 데다가 배터리를 많이 쓰죠.
손떨림 방지에다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손실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,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뭐 녹화하는 거 외에는 LCD 표시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배터리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고요. 결과적으로 뭐 그거나 저거나 뭐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구매하는 사람이 나는 LCD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고프로 구매하시고, 그렇지 않고 나는 녹화하는 그 장면 자체가 중요하다, 화각이라든지 퀄리티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소니 액션캠 구매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나의 액션캠이 왜 손떨림 방지 기술을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, 뭐 못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, 이거를 안 넣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옛날에 LG 스마트폰 광고할 때 손떨림 방지 기술,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기술을 넣었다는 그 광고를 할 때 탁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막 어디다 집어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걸 봤어요. 그런 걸 보면은 잔잔한 떨림 이런 것들을 사람이 목이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손떨림 방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. 그런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이에요.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떨림을 방지해주는 거지,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영상이 정말 획획 돌아가면서 어지럽게 표현되는 거, 그거 상당히 어지럽거든요. 초반에 이 액션캠으로 이 세나 텐시로 녹화를 사용할 때 보시면은 처음에는 고개를 막 엄청 돌립니다. 왜냐하면 바이크 타면서 좌우 뭐 뒤 전방 뭐 거울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주변 상황 살펴야 되지 고개 돌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서 말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내가 봐도 내 영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. 근데 손떨림 방지 기술이 있는 그런 액션캠 같은 경우는 고개를 획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카메라가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그 영상 녹화가 따라옵니다. 천천히. 그러면서 덜 어지럽고 부드러워요. 소니 액션캠도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술을 구현하는 액션캠이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하셔서 바로 그 광학 기술로 손떨림 방지를 구현하는 그런 액션캠 구매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?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스타1R을 조금 의아해요. 아직은 뭐 손이 안 갑니다. 솔직히 영상 녹화할 일이 많아지고 하면서 뭐 모듈형 액션캠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건데 손이 안 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? 자꾸 손이 가는 거는 저거예요. 소니 이게 사실 조금 요령이 있으면은 녹화되는 모습이 약간은 느낌이 오거든요. 느낌이 아 요렇게 들고 찍으면은 요렇게 찍히겠다 저렇게 찍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LCD 그거 거의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화면 안 보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건 똑같아요.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. 그냥 사용해도. 나중에 인스타1R에 대한 그 뭐랄까 리뷰? 평가? 이런 거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.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. 물론 이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형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하자니 조금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따로 준비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배터리 뭐 몇 시간 찍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. 액션캠들 배터리 얼마나 찍어요 뭐 세나 같은 경우는 30분입니다 그 스펙상으로 한 1시간 정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분밖에 못 찍었었거든요 처음에 샀을 때. 그리고 일반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 고화질 사용하지 않는 이상 쓸만한 정도로 녹화했을 때 약 한 40분? 40분 정도 녹화한 것 같고. 그리고 인스타1R 요거 얼마 전에 낚시할 때 40분, 45분 정도 촬영했거든요. 그런데 한 30% 정도 배터리가 남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그냥 풀로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액션캠을 오랫동안 이렇게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문제거든요. 액션캠을 뭐 걸어놓고서 뭐 계속 막 녹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아,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그 도시어부 이런 것만 봐도 낚싯대 같은데 이제 기둥에다 매달고 보조 배터리 걸어가지고 메모리 다 찰 때까지 막 계속 눌러버리는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찍었다 껐다 찍었다 껐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녹화 시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. 딱 필요할 때
5분에서 10분 정도 딱 찍고 아니면 잠깐 1분만 찍고 꺼버리고 뭐 이렇게 퀵샷이 돼야 돼요. 그래서 그걸 누적해서 그냥 합쳐버리면 그냥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딱 내가 담고 싶은 영상 10초짜리를 10번 녹화해서 100초짜리 영상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럼 굉장히 재밌습니다.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찍어야 된다 뭐 연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왜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. 끊어간다고. 그거 똑같아요. 연기하듯이 촬영하고 끊고 촬영하고 끊고 막 하면 충분히 재밌는 영상 나올 수 있고요. 배터리 시간 그렇게 끌 필요도 없습니다.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걸고선 이렇게 막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배터리 다 썼다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? 배터리 교체해야 되지. 배터리 없으면 충전해야 되지. 충전 시간 10분, 20분에 녹화도 안 돼요. 투어를 뭐 1박 2일로 간다. 그러면은 주행 시간만 5시간 넘게 걸리는데 올 때 5시간, 갈 때 5시간. 배터리 5개 이상 들고 다녀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. 뭐 한 번에 녹화 길게 되고 이런 거. 그럴 때는 그냥 충전 케이블 걸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. 그런 것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되니까 액션캠은 제가 지금 현재 2020년 8월 현재 액션캠의 기준은 소니, 고프로, 인스타 빼고 소니 아니면 고프로 사세요. 이 세나10C의 단점, 만약에 배터리가 약간 없는 상태잖아요. 그러면은 녹화 자체가 시도가 안 됩니다. 충전을 걸어도 시도가 안 돼요. 일정 양 이상 배터리가 딱 차 있어야 녹화를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. 웃긴 영상 같은 거 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나타날 때 있거든요.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. 이럴 때 잠깐 잠깐 녹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아이템이죠. 근데 더럽게 느려요 이게. 녹화 준비시키고 녹화 버튼 누르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생각하면은 딱 고프로 아니면 저거 사야지. 소니 액션캠 딱 상황 발생 시 녹화 딱! 그럼 끝. 저 말씀 여기까지 하고 도착해서 주차하고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 같은 인생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.